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결국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다음 날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천정배 두 대표의 사퇴 문제를 놓고 3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두 대표의 사퇴였습니다.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창당대회 때 공동대표로 추대된 지 148일 만입니다. 최고위원 대다수가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 대표 측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에 쫓기듯 그만두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무감사원은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용교 의원에게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 의원에게 내려질 중징계는 제명 또는 당원 자격정지 두 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한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기로 해 당 윤리심판원이 7일 이내에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야는 본격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그제 저녁 만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두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국민을 섬길까 그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의원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규정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특권 폐지 관련 주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움직임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절차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특위 차원의 청문회도 열리게 됩니다. 주로 대책과 피해 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청문도 하고. 여야 3당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즉시 시작하자는 야당과 검찰 조사가 우선이라는 여당이 맞서며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여야 3당은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규제개혁,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의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했습니다.